이름 없는 또 다른 다신교인 이 종교는 크레타 섬의 미노스 주민들이 믿었던 종교입니다. 다양한 발굴 과정에서 황소 가면과 뿔이 발견되는 등 자연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고대 미노아인들이 황소를 쫓아 황소를 타는 현대인 로데오와 유사한 경기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많은 고대 종교와 마찬가지로 중앙 집권적인 경전이 없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동굴 벽화와 섬에서 발견된 다양한 고고학적 발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노아의 주요 신은 사실 자연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몇 안 되는 모계 종교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남성 신도 있었지만 대개 여성 신보다 작았으며 아예 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황소 외에도 뱀과 양두도끼는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발굴 과정에서 이 종교의 인신공형이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증거가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이로 인해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루스의 신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